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. 오늘은 안쪽에서 왼코 줄이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. 먼저 겉뜨기를 두 개의 코가 남을 때까지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첫 번째, 그 다음 코 짧고는 그냥 방향에 따라서 겉뜨기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짜지 않고 옮겨만 주시고요. 두 번째 코는 마지막 코가 되겠죠. 이 코는 겉뜨기를 떠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처음에 그냥 넘겨주었던 코를 앞에 코로 엎어 씌워줍니다.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줄이는 방법이 완성되었습니다.